방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방방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엔 여러분들 골프와 여러분들의 하루를 방보방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은 이에게 소문내기, 그리고 멤버십을 가입하는 건 여러분들이 방보방을 아주 사랑해 주시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아, 어퍼 치는 스윙. 뭐 많은 얘기 듣죠? 야, 너 왜 이렇게 어퍼 쳐? 어퍼 쳐. 어퍼 치는 스윙을 안 어퍼 치는 방법. 안 어퍼 치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뭐 공 위치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뭐 백스윙 원리도 있고 뭐 그런데 저는 이 골프 헤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어퍼 친다는 건 머리가 나가는 거죠. 그러면 제가 다음 시간에는 들어 치는 거에 대한 또 이야기도 하겠죠. 오늘은 약간 이론적인 설명을 통해서 방구방이 여러분들께 좀 유식한 척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골프채가 있으면 이 부분을 뭐라고 불러요? 그래, 헤드. 헤드, 클럽 헤드라고 그러죠? 얘는 뭐예요? 그래, 대급 뚝배. 아, 오케이. 머리, 대급바. 아, 말해버렸네. 머리예요. 그래서 얘도 헤드, 얘도 헤드예요. 그러면 이 헤드를 서로 연관지어서 어떻게 안 엎어치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짜 신기한 거, 아마 이런 얘기 태어나 처음 들어봤을걸? 어떤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설명한 건 없을걸? 미국 애들 아니면 저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니면 저기 탄자니아 애들 포함해서도 이런 얘기 한 사람 별로 없을걸? 찾아보면 찾아보셔도 뭐 그건 좋을걸? 자, 보세요. 이 머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게 똑바로 세워놨을 때가 이제 스퀘어 페이스인데 거의 뭐 그럼 또 이렇게 따져 숙였으면 야 이게 스퀘어 페이스지 일단 그런 걸 떠나서 내가 서 있잖아 지금 그럼 이렇게 서 있을 때 이렇게 서 있는 게 스퀘어 페이스예요 그런데 스퀘어 페이스라는 건 그냥 똑바로 서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헤드가 이렇게 숙여지잖아요 하, 얘는 무슨 뭐 인형극처럼 얘가 숙여지면 내 몸도 이렇게 숙여지고 뒤집어지면 이렇게 뒤집어지고 숙여지면 숙여지고 뒤집어지면 뒤집어져요. 이거 엄청난 원리예요. 엄청난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골프를 칠 때 어퍼 때리는 이유가 뭐냐면 임팩트를 들어가는 순간에 머리를 떠나서 클럽 헤드가 여기에서 임팩트 여기가 임팩트라고 칠게요. 임팩트가 들어가는 순간에 여기가 스퀘어 페이스인데 이렇게 덮어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절대로 들어치기가 힘들어요. 물론 저 꾼들은 착 하면서 빡 덮어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대체적으로 이건 우리 그냥 일반 골퍼들을 위한 방법왕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숙이면서 숙이기 때문에 일찍 숙이면 머리가 숙여지고 그리고 뒤집어지면 몸이 뒤집어지는 그 원리가 참으로 신기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정면에서 보게 되면 공을 치잖아요. 공을 칠 때 이렇게 페이스가 덮여 들어오면 몸이 같이 숙여지고 뒤집어지면 몸이 같이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머리랑 이 클럽 헤드가 똑같이 반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클럽 헤드를 고치기 위해서 내 몸의 움직임을 조정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 몸의 잘못된 움직임을 고치기 위해서 이 클럽 헤드를 운용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게 좋을까요? 아, 당연히 후자지. 아니, 몸 어떻게 갖고 이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윙을 할 때 자꾸 엎어친다고 생각을 하면 엎어친다는 건 뭐냐면 지나치게 손목에 로테이션이 많은 경우를 뜻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엎어놓고 들어가는 분들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손의 움직임을 없는 지금 없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엎어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의도적으로 반대로 야야야야 이거 비싼 건데 이거 어휴 내가 좀 아끼는 건데 의도적으로 돌리는 연습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손목이 너무 이렇게 엎어지거나 엎어지잖아요. 이거를 손목을 반대로 돌리는 연습을 한시적으로 해야 돼요. 한시적으로. 왜? 너무나 플러스 요소가 많은 거거든. 제가 지금 실제로 레슨 할 때 너무나 많이 보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방법으로 지금 풀어드리는 거예요. 또 무슨 이거 가지고 야 저거 하다가 뒤집어 까져가지고 그런 분들은 안 봐도 돼. 그들은 정상이니까. 너희들은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안 봐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분들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런 분들. 너무 엎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면 손을 뒤집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한시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몸이 저는 지금 엎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몸이 제가 지금
엎어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몸이 엎어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손이 뒤집어지는 형태로 가게 되면 몸이 절대로 엎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평소에 치는 대로 치면 돼요. 그럼 그때는 뭐가 교정이 되어 있냐? 굉장히 덮어치는, 이게 덮어치는 그 습관이 여전히 덮어치긴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덮진 않고 정상적인 로테이션의 형태로서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오늘 방법왕이 방법왕으로서 설명을 드릴 때 그냥 이 딱 한 포인트를 찍어서 설명을 드리지만 사실 옥선생 또는 방법왕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골프의 핵심은 뒤집어 덮어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반대로 로테이션 하는 것도 좋지만 뒤집어 덮어서 내가 덮는 타이밍을 만드는 게 더 좋아요. 하지만 이건 제가 나중에 거의 판도라급 내용이기 때문에 큰 내용으로 풀어드릴 텐데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헤드와 헤드의 연관성을 설명드리는 방법의 관점에서 드린 거니까 꼭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왕이었습니다.